투명한 미래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투명 OLED의 무한한 잠재력과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투명 OLED가 우리의 공간과 도시에 가져올 미래의 혁신을 영상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한 문과 옆 공간에 투명 OLED를 적용하면 승객들이 가장 보기 편한 곳에 유용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으로 만들어 본 컨셉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보지 않던 유리문이 영상 광고 매체 겸 사이니지로 재탄생하여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는 노선도, 혼잡도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하철 유리창에도 역시 투명 OLED를 적용해 봤습니다. 기존 지하철 광고와 달리 승객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도시의 전경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영상 광고와 승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리 파티션에 투명 OLED를 적용한 이크리스탈이란 제품은 벽을 투명한 스크린으로 만듭니다. 평소에는 유리와 같지만 회의 시에는 2x3 대형 스크린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여러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를 위해 외부와 단절이 필요한 순간에는 프라이버시 모드로 블라인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 아래에 투탕카멘에 숨겨져 있던 유물들이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 유물들은 일부가 손실되었습니다. 하지만 투명 OLED로 유물이 복원된 모습을 오버레이하여 보여주면서 새로운 유물 관람 체험을 제공합니다. 매장의 전면에 설치된 초대형 투명 OLED 파사드는 매장의 개방감을 유지하고 전시 제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 쇼윈도우에서는 불가능했던 브랜딩 영상과 제품 정보를 보여줄 수 있고 시즌별 상품이나 이벤트 정보도 쉽게 업데이트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사라집니다. 주력 상품 홍보에 유용한 티 하이라이터입니다. 요즘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언택트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품의 실물과 함께 스타일 제안, 제품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고객의 쇼핑을 지원합니다. 또한 웰컴보드, 포토존 등 매장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제작물들을 이 티 하이라이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F&B 쇼케이스는 F&B 매장에 맞게 커브드로 제작했습니다. LED에 비해 발열이 절반 수준이라 고객들이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재료, 영양 성분 등을 터치해보고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